네, 반갑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윤석인입니다. 아까는 그냥 막그 강의하라고 그러셨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특별히 그 지방자치 관련해서 잘 아는 건 없고요.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오늘 강의는 뭐, 일주일에 세 번씩 강의를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이 빡빡한 일정으로 아마 진행을 하셔서, 자칫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6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위기와 혁신의 시대, 지방자치 혁신 사례와 대안을 모색한다, 이런 건데요. 그 위기와 혁신이라는 거를 앞에 잠깐 서론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주로 지방자치 혁신 사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안이랄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너무 다잘 아는 건데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보는데, 그 위기를 범주화한다면, 그첫 번째가 기후 위기입니다. 뭐,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구 운명의 날, 시분에서 초로 바꾼 지 불과 2년 됐는데, 다시 올해 10초를 더 당겨서, 이제 90초 전입니다. 절박한 상황인데요.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지나친 과소비의 나라입니다. 뭐, 모든 면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비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8배 반 크기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기의 두 번째 그 범주는 저는 사회적인 양극화라고 보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위기이죠. 뭐, 크게 무슨 남북 간의 격차, 무슨 뭐, 몇 가지 그 지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보면, 그 상위 1% 소득 점유율이나 10% 소득 점유율로 따지고 보면, 미국, 영국, 한국이 나란히 세계 최고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 본토하고 다른 해법이 있어요. 사회적인 양극화를 풀어가는 해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해법조차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양극화 지수가 세계 최고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지표들은 뭐 참고하시고요. 요건 이제 몇년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런 지표인데, 미래 전망도 다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그만하게 주요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를 보면 미국과 한국, 영국 순으로 다시. 그러니까 여전히 그 3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고용 없는 저성장,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은 30년 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준비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한 준비 수준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저희가 과거에는 상당히 고성장을 하던 그런 나라여서 성장으로 인한 빵 부스러기들이 제법 나오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성장입니다. 몇년 전부터 저희들이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암울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어떤 그 기준이다,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5천만, 남한으로만 보면 5천만이고 남북한을 합쳐서 7천만인데 그 내수시장 뭐 7천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한 1억 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장 논대들도 있긴 한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방했을 당시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었는데 다시 3천만으로 돌아가면 뭐가 문제냐? 그 인구가 늘고 주는 거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의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구 절벽의 문제와 지방 소멸을 묶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지표로, 징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혁신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에서 시작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은 뭐 저보다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실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존의 해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법,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 세대는 이른바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를 그냥 이렇게 느끼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이른바 메타버스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세대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전 인구의 지능을 초월하는 게 2040년이면 초월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 혁신에서 눈에 띄는 건 탈중앙, 분권화라고 하는 거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막 섞여서 논의되면서 조금 초점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기술 혁신의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기술 분권이 이른바 자기정보 주권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른바 그 국가와 정부의 기능과 개인의 관계가 역전될 거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지금은 동주민센터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거기 가서 호적 등본을 떼거나 주민등록 초본을 떼거나 해서 자기를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기술 분권과 자기정부 주권으로 역전이 되면 모든 거는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으로 모든 거로 다 증명을 하는 거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본만 보관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다는. 저희들이 가서 무슨 돈 내고 등록, 무슨 뭐 증명서 떼가지고 입증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사라져 간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기업의 혁신 속도는 이른바 말하자면 생산 관계,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혁신의 속도는 정부기관이나 시민사회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바뀌어 나오고 있고요. 시민사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라는 것이 또 한편에서는 기회이기도 한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혁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점을 그냥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위기의 시대의 대전환을 모색해서,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대전환을 모색해가는 키워드는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무척 오래됐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이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엔의 각종 산하기관들이 그걸 제창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반한 설계, 그 국정 설계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뭐잘 아실 테니까. 유럽에서는 사회혁신이 곧그 사회적 경제 중심의 대안 모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마저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 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낸 사례를 거의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실종돼 버린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앞에 이렇게 서론처럼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격변,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위기와 엄청난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게 부정합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나마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논의는 했다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지경이고, 지금 정부 들어서는 뭐 거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이를 데 없고요. 그러나 그나마 지방자치 민선 5기에 들어서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민선 5기 선거가 진행이 됐고, 민선 5기에 출범한 그런 지방정부에서부터는 상당한 실험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그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견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암울한 그런 상황보다는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뭔가 좀 활발하게, 뭔가 가능성을 찾아서 모색하고 있다. 그 흔적들을 그 사례로 제가 설명을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민선 5기, 6기, 7기에서 도입하고 실험한 성과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아마 살펴보실 텐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느 당이냐를 불문하고,
역주행을 하는 양상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큽니다. 민선 5·6기에는 그 참여와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많은 제도,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정책들을 도입하고 실험하고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참여와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경제라고 하는 거를 지역의 자원, 자산을 토대로 해서 외국 대기업 또는 외국 기업들을 수입해서가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실험을 했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컨셉도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지방정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보편복지도 중앙정부에서 잠깐 거론한 적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훨씬 더 실질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교육의 문제, 문화예술 문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청년의 문제 등등 모든 면에서 참여와 혁신이란 키워드로 민선 5·6기가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민선 7·7기에 들어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하려고 하는, 한 단계를 도약하려고 하는 노력을 민선 7·7기에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헌법 개정으로 이른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의지도 없었고, 또, 다른 당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건 완전히 무산이 된 거고요.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이라든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도 굉장히 큰 성과였고, 결정적으로는 제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노력도 미미하나마 1단계, 2단계로 해서 진행을 했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주민참여, 주민자치로 해서 전체를 다 손질을 한 거죠.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그 지방자치가 우리가 그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초기부터 지방자치 실험을 쭉 했는데, 곡절을 겪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1987년 체제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한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20년에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한 건데요. 그 한계라면, 주민참여, 주민자치원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런 다. 그리고 기관 구성 다양화도 근거 규정을 만들었죠.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도했던 거예요. 등등 다, 그러니까 체계화하고 제도화한 게 있는데, 여전히 단체자치 중심, 그러니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체자치 중심의 법 체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도, 단서조항을 통해서 좀, 무력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 거에 개정안을 또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삭제됐어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빠진 거를 다시 살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개정안이 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 부분은 필요하면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 참여와 소통, 그 다음에 거버넌스,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의 출발점인데요. 그 행정정보공개조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9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해입니다. 그 부활한 첫 해에 청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주민참여 예산은
그 2004년, 그러니까 그 90, 그 단체장은 95년에 처음 선거를 했고, 지방의원은 91년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 2기라고 할 때는 1995년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3기 때 광주 북구에서 주민참여에서 한 예를 시작을 했고요. 쭉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직접민주주의의 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뭐 원탁토론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DJ 정부에서 읍면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서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중요한 그 의결 또는 실행기구로 이렇게 만드는 단계로 왔고 읍면 동장 민간인을 공모하고 또 민관협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잠깐 사례를 여기 있는 사례들이 한 60개 정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벌써 7시 반이 거의 다 됐는데 다만 그 자료로 여기 있는 키워드를 치면 요즘 뭐 네이버에 전부 다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목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연동된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모아놓은 것 중에 일부는 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내용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이게 내용이 바뀌면서 좋아진 것도 있고, 나쁘진 것도 있고, 뭐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단 다 모아놨어요. 참고하시라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주 북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잘한, 아주 모범 사례는 은평구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사례를 그 은평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 은평구는 이게 이제 유엔에서 상을 받을 뻔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하면서 해온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이 행정공무원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관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재단을 만들어서 관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인천 동구나 연수구에서 이제 노인참여예산제, 청소년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넓혀갔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례는, 성남시는 뭐, 특별한 도시여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당대표님 때문에 이렇게 든건 아니고요. 성남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꼴등으로 하는데요. 전국에서. 2011년에 법제화가 돼서, 2013년인가요? 법제화가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안한 데입니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시즌2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의 단서를 이제 성남시 사례에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고 지방의회에 그 실질적인 주도권을 넘겨주는 시즌2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과도기로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주민참여 체계도는 그 울산시 북구는 이거 주민참여 체계도로 지금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민선 5기에서 가장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제도화를 해서 그 운영을 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뒤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에서 핵심을 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동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해서,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고 동이 중심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의사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그 뒤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공유활동지원센터를 광주 광산구에서 처음 진행을 했고, 이 개념이, 공유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유활동지원센터는 불필요한 센터로 아마 행안부에서 분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발전하면서, 읍면동장 민간인 공모를 금천구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한 이래 순천이나 뭐 전국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서 민간인 공모를 하기도 하고 시민 추천을 하기도 하고, 시장이 5급 공무원들이 되게 동장을 하는데, 읍면동장을 하는데, 5급 승진이 되면 다 그냥 읍면동에 먼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읍면동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읍면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굉장히 경험이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공무원 분들을 읍면동의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였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 다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 1월 말 현재 1388개 읍면동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88개 읍면동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전국 읍면동의 절반 가까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도 이건 빠졌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 법은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통과가 됐죠. 이명박 정부에서 정세균 대표와 함께 논의해서 시작한 거에 결실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그 법에 기반해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 50%에 육박하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는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색깔론 공세가 엄청나게 그 일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고수하면서 갈등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둘째 가람은 서러워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민자치회에 버금가는 이 자유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마치
그 좌파 용공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로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 많은 강연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른바 그 빨갱이들의 산실이다, 이렇게 돼서 자유마을 만들기 운동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래서 그 뭔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과제는 사실은 그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읍면동 평균 인구를 2만 명으로 보고, 면 단위는 지금 1,000명이 안 되는 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읍과 동, 평균 2만 명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의사정족수와 어떤 의결정족수로 그거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 중구 사례는 뭐 참고하시고요. 동정부로 갔는데 여기도 아마 구청장이 바뀌어서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재밌는 사례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마을 자치, 이제 읍면 동 자치에서 그 아랫 단계 마을 자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시민 참여에서, 그러니까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 참여에서 꼭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이른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의 손으로 한 사례. 이게 민선 5기 때 염태영 시장이 이렇게 한 건데요. 그 워낙에 그 이제 도시 기본 계획 등등 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여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뭐,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오픈됐을 경우에 뭐 엄청난 그런 그 부작용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늘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수원시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또 젊은이들도 모여서, 기본 계획이 10년 단위면 10년 후에 정말 그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주역이 될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참여를 통한 그 수원시의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은 교과서에도 이미 실려 있습니다. 이제 타운홀 미팅은 처음에 그 김도관 남해 군수가 이제 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많은 곳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시민의 손에 맡기는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뭐 전주시 사례는 그 이제 민선 6기 7기를 맡았던 김승수 시장님이 한 그런 사례인데요. 그 민선 5기까지 그 풀지 못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주시의 경우 그 많은, 아주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되는 그런 거를 그 이른바 다울마당에서 쟁점화하고, 집단 토론을 통해서 해법들을 만들고 그걸 지혜 원탁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1년여 만에 다그 풀어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울마당과 지혜 원탁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관 협치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참여와 소통,
그다음에 이제 협치로 넘어가는 컨셉인데, 일반적으로는 민선 7기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직전에 민선 6기에 서울 도봉구에서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시스템화하고, 또 사무국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진짜 빨리 가네요.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는 민선 자치가 시작된 초기에 민선 1기, 3기, 4기 다그 광역 중심으로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이렇게 말하자면 투자 유치를 해오고 또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선 5기에 들어서서 지역의 자원, 우리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대기업을 끌어가도, 세금은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와요. 법인세는 본사가 있는 데에다 내기 때문에 다 서울 내, 그러니까 다그 서울에다 다 세금 내고, 지역에는 그냥 인건비만 좀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일 재밌는 사례는 영동군 사례. 민선 5기, 6기를 연임하셨던 분이 했는데요. 아, 민선 4기, 5기, 4기, 5기를 연임하셨던 분이 했는데, 국내 포도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영동군인데, 우리나라 포도는 당도가 떨어져서 와인이 그렇게 맛있는 와인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농가 와이너리 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제 생산과 유통,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6차 산업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다시 가봤어요, 영동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민선 4기에 시작한 어른들 다음 세대들이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젊은이들이 이어받아서 하니까 확실히 또 이게 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딱 격차가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영동군 사례는 이제 맞아요 포도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한 거고요. 보은군 사례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한 거예요. 여기는 뭐 그나마 이제 대추라는 건 있었지만 대추 가지고 이제 생대추 축제 해가지고 뭐한 거가 있는데 메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 이제 여기는 5, 6, 7기 세번 연임하신 분인데 당은 5, 6, 7기가 다 틀려요, 당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딱 맡아서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군청을 크게 지어놨고, 군청 옆에 운동장을 하나, 공설운동장을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덜렁 있는, 그런 운동장에, 당시 지소연 선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여자축구 리그전을 유치하고, 일대, 공동묘지 일대에 스포츠 파크를 만들어서, 전지훈련장으로, 보은이라는 데가 여름에 좀 시원합니다. 겨울에 좀 따뜻하고. 그래서, 전지훈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규모가 지금은 뭐, 동시에, 하루에 5천 명이 동시에 거기서 경기를 할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은군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보은군은 한번
그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버스 안내 대절해서 한 바퀴 돌아도 될 정도로 좋은 사례입니다. 당적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당적하고는 당적을 자주 바꾼 거는 전혀 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도 뭐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화성시의 사례인데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그해 말에 구입할 그 학교급식을 위해서 쌀을 구입해야 되니까 구입할 쌀값을 미리 월급으로 나눠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야채 과일로도 이렇게 그 확산이 됐고요. 이게 민선 5기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3년이니까요. 전국의 자치단체들 특히 이렇게 농촌 도시 또는 복합 도시, 그러니까 도농 복합 도시에서는 거의 다 수입해 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또 대표적인 사례로 담양군. 담양군은 뭐 거의 봉이 김선달처럼 하셨어요. 메타세쿼이어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세쿼이어 길이 그렇게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특별하게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고, 그길 입구에다가 딱 막아서 돈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해진 건데요. 그런데 그 담양은 사실은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그 대나무를 가지고, 그 담양군 지역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이 담양 군수 본인은 대나무 때문에 미친 짓 한다고 그래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초선 때 만들어 놓은 중록원이 그분을 떨어뜨린 4년 동안 보니까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제왕반이, 이 또라이가 아니고 정말 제왕반이 맞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뒤로 세 번을 연달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네번 하신 거예요. 순천시도 순천만의 습지 공무원들이 점심때 민원인들 만나서 낮술 먹고 고스톱 치던 동네예요. 그 순천만 일대가 이렇게 정말 정말 어수선했어요. 민선 5기 초기에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그러던 동네를 완전히 다 바꿨어요. 다 바꿔서, 순천만 자체에서 출발해서 정원 박람회까지 온 거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생태수도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발전한, 큰 공장 들어가지 않고 생태 개념으로 발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도 특별한 게 없어서 그 대학에 승강기 관련한 과를 만들어서 승강기 고등학교, 대학교 만들어서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민선 6기 7기 때 그렇게 한 거고요. 전주시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이게 그 전통시장을 이렇게 바꾼 건데요.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바꾼 건데, 참고하시고요. 대구 중구는, 이제 중구 그러면 모든 도시에서 옛날에 도심 중에 도심이 중구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그냥 보편화된,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낮에 거기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다그시 외곽으로 나가서 자는 거니까. 그래서 뭘 하기가 어렵죠? 뭐 거기에 무슨 중구에다 공장 짓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대구 중구에서 이제
점들로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이렇게 엮어서 골목 요즘 젊은이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컨셉에 그거를 민선 4기 5기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구 달성도 뭐 이제 뭐 대구 지역은 뭐 당연히 그 민주당하고는 관계 없는 분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박근혜 지역구인 데인데 그 공천을 못 받아서 이렇게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군수 당선돼서 이렇게 혁신들을 이뤄냈어요. 그 비슬산에서는 그 이제 일연 스님을 소환해서 삼국유사 그걸 소환하고 그 진달래꽃을 엮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역사 자원입니다. 사문진 나루토도 다 역사 자원이고 그 송해 공원은 정말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송해의 처갓집 동네에서 송해 공원 만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가보시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지역의 자산을 살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게 되었습니다. 정선군, 광명시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정선군은 그 탄광이고요. 그러니까 산업유산을 바꾸는 거고 광명시는 여기는 금광입니다. 원래 금광이었던 데인데 그 정선군은 워낙 그 일대가 태백 뭐 영월 일대가 다 그 탄광지대여서 그거를 연계해서 살리는 컨셉이었는데 광명시는 그냥 거기 금광 하나 있는 그거 이제 폐광이어서 안 쓰는 거 물 빼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가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구로공단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구로공단에 대한 역사에서 아마 그 조금 이렇게 먼 그러니까 저희들 젊을 때는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게 늘 거기 가서 뭐 가두시위하고 그 노학년대 투쟁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전형적인 그런 공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중소기업 공단들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IT 중심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지속가능 발전 사회적 경제 컨셉으로 해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녹색 경제 그 지속가능 발전 ESG 이런 개념들이 다 그때 이미 다 나왔는데 그거를 노무현 정부에서 받아서 체계화하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경제 얘기했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냥 비웃었고 에이 이명박이 뭐 저런 걸 한다고 그래 뭐 이러고 다 비웃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민선 5기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작이 됐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부평구, 충남도 등등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로 그 도 또는 그 시군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체계화했다라는 그리고 민선 7기에는 대전 대덕구가 가장 앞장서서 했습니다. 불행히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린 뉴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한국판 그린 뉴딜을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형 그린 뉴딜 5대 분야 55개 사업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완주군 사례는 이제 사회적 경제, 국내에 수입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제일 먼저 수입된 게 그 마을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컨셉이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어간에,
그 어간에 같이 들어온 개념이 마을 기업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개념과 마을 기업 개념은 이 영국형이에요. 영국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본은 영국을 열심히 따라 배우기 때문에 영국에서 성공한 정책들이 이제 그 일본으로 간 거고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들인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기업 컨셉,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게 마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영국 사례가 좋은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직수입을 했죠. 직수입을 해서 2007년부터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민선 4기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 130개가 넘는 마을 기업, 마을 공동체 기업,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법인격이 있는 건 사회적 협동조합만 법인격이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고, 나머지는 법인격이 다 없어요. 없고, 마을 공동체 기업, 마을 기업은 대체적으로 협동조합, 으로 이렇게 법인격을 등록을 하고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종의 전국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완주군의 성공 사례를 이명박이 두 번이나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주군에 쫓아가서 마을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로컬 푸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니까 행안부 그다음에 뭐죠? 저기 지경부 그 옛날에 지식경제부 뭐또뭐 무슨 농림부 이런 데들이 다 붙어가지고 도대체 마을 기업이 뭔데 저렇게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가냐 이렇게 해서 민선 4기, 5기 때 붐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마찬가지고요. 지금 로컬푸드, 전국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완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하고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주군이 대표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당일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상품들은 거의 취급을 안 하는데, 다른 데들은 다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완주군은 스스로 로컬푸드 1번지,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완주군의 어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고 성남시에서는 여전히 이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를 시민기업화한 거예요. 예컨대 시민버스, 마을버스죠. 마을버스, 그다음에 청소 용역 회사, 경비 조경 이런 것들 대개 일반적으로는 선거 때 도와준 지인들이나 이렇게 단체장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주먹들이 다 독차지해서 먹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발주를 해서 위탁을 해서 맡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기업들이죠. 근데 그거를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때다 이거를 시민기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시민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약간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어서 주식회사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쓱그 지분을 매집해서 그 사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탄소 제로 로컬 에너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적정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탈핵이라는 개념을 노원구에서 제일 먼저 썼는데 김성환 당시 구청장 지금 여기 정책위의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탈핵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원흉인 것처럼 지금 잘못 논의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해조류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기업의 그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더라고요. 하여튼 그 해조류로 바이오 에탄올이니까 그 정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지금 이 패석산 부지에 만든 에너지 테마파크도 한번 뭐 직접 한번 가보시든 이렇게 자료로 보시든 굉장한 그런 어떤 혁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 사례는 뭐 여기에 있는 그 슬로시티 뿐 아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그 해양 풍력, 그 해상 풍력까지 해상 풍력도 그 기업과 주민들이 공동 지분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바로 그 수익 배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한 그 혁신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로시티 2012년 민선 5기 때그 지금도 그때 군수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 네 번이나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부인이 이렇게 좀 몸이 아파서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 산업유산, 이런 거는, 정말 재밌는데, 이렇게 자료로 쭉 넘어가서 보시고요. 안동시 물순환 문제는 최근에 물폭탄 터진 거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동시는 이건 이제 도심에서, 이거를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인천 동구 사례는 2011년에 제가 가서 봤어요. 2011년에 봤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차도도 다 이렇게 입구에 이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처음 시작한 게 되겠습니다. 괴산군은 인구, 이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축 도시를 만드는 거죠. 컴팩트 시티 실험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뭐 가장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그 처음에 서대문구에서 동을 행정 중심에서 그 민원 서비스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동의 기능 자체를.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복지 허브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박원순 시장이 그걸 받아서 찾아가는 동 서비스, 복지 서비스 체제로 그걸 이렇게 제도화해서 그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2명 또는 1명씩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직을 6명으로 늘리고 간호사까지 1명 배치를 해서 이렇게 그 찻동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행안부가 받아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찻동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행복 무슨 센터 지금 동 주민센터라고 안 하고 행복 무슨 센터라고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요요그 찻동이 전국화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호사 한명 배치한 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간호사법 논란 과정에서 이렇게 주목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 고흥 사례도 또좀 보시고요. 성남 지금 그 공공의료 서비스, 요게 지금
적자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전남에서 다시 공공의료 가지고 시립병원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광주 전남 쪽에서 하고 있죠. 화재보험 뭐 이런 하여튼 이 버스 완전고용제는 이제 그 신안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정선에서 했고 택시 쿠폰은 그 이제 뭐죠? 요그 뒤에 마중 택시 마중 버스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0원 마을 택시로도 이렇게 발전을 했죠. 이게 처음에 그 나주에서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그 지금 신정훈 의원이 선거법으로 구속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주 시장직을 잃었죠. 마을 택시 했는데 사전 선거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그뭐 자살률 관련한 거 참고하시고요. 쭉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교육 문제 관련해서는 그 교육도시 오산 사례를 꼭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찾아가서 민선 5, 6, 7기 12년 동안을 이렇게 관통해서 교육 혁신, 혁신 교육, 평생 교육까지 연결해서 12년 동안 한 분의 시장이 집중적으로 정책을 이것만 한건 아니지만 거의 뭐 절반의 그 행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 부어서 시즌 3까지 만들어 놓고 나오신 마을 아카데미 뭐 지금 공동체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 학습 도서관. 도서관은 서울 관악구가 제일 열심히 잘했고요. 뭐, 워낙 자료들이 많으니까, 국회 도서관장 하시던 분이 관악구청장 하면서 만든 그런 성과물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이제 뭐 10분,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이제 기본 컨셉으로 거의 모든 그 자치단체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제 그 테마 도서관을 만든 건 이제 의정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포구 사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성 친화 도시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문화예술 도시 컨셉도 많이 진행이 됐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 관련해서 문경에서 한 그런 사례인데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1억짜리 모듈 주택을 아주 저비용으로 젊은이들에게 문경에 내려와서 3년간 월 5만 원, 월세 5만 원 내고 열심히 살면 넘겨주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3선을 마치고 새로 시장이 된 분이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지우는 그런 경향이 정말 너무 일반적이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경의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국힘당인데 예를 들면. 거기, 지금, 그 새로 된 시장도, 뭐, 내나 국힘당일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당이다 뭐다, 전혀 없이 그냥 전임 시장 거는 막 지우는 그런. 민주당에서 하다가, 뭐, 다른 당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고 같은 당이 이렇게 맡았는데도 막 지우는 전주시 같은 경우, 완주군 같은 데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린이 문제는 구로구 사례가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구로 어린이나라부터 해서, 구로구는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로 어린이나라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뭐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인사 개혁에 관한 그런 노력들이 많았는데, 서울 도봉구의 인사평가 시스템은 그냥 서울 그 도봉구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냥 가져가라, 자기들은 뭐. 굉장히 잘돼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시 희망보직제는 약간 논란이 있고, 고양시에서는 지금 수도권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였는데, 예. 자, 이제 그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그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꾸 이렇게 없애고 있어서, 고민스럽고요. 쭉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많이 이렇게 제가 그냥 일부러 넣었고요. 그 키워드 치면 제거 역시 그 여기 자료에 틀린 것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고. 이제 마무리로 한 3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지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가 나고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순천학 연구소, 뭐, 익선학 연구소 이렇게 만들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홍성학은, 홍성에 있는 대학은, 뭐라 그러죠? 기초 과목이에요. 기초 과목. 이거 반드시 영어 학점 따듯이 홍성학 학점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재단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재단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전국에 천안, 부천, 성남, 안산 쭉 해서, 지역 재단을 만든, 그러니까 지역 재단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영국이 양극화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완충해주는 가장 큰 조직이 그 나라에서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쭉그 삼선 단체장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그 절실하게 느낀, 이게 이제 정당 공천제라고 하는 게, 뭐, 수도권에서는 그냥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고, 영남, 호남은 좀 폐지하고, 뭐 그런 여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남, 호남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안 물어봐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가장 자기가 불이익이 쉬운,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조금 모자라는 후보들을 늘 시장 군수로 이렇게 공천을 해줘요. 그게 거의 관행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경기나 이런 데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너무 놀라운 거는 서울 경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그래서 정말, 이거, 폐지해야 된다. 정당 공천제. 그리고 지역 정당제도 도입해야 된다. 고 아주, 간절하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 주민자치하고 별개로 단체자치 혁신을 위한 그런 과제예요. 그리고 부단체장 인사권 문제를 꼭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자를 했거든요. 기자를 했는데 제가 특종한 거예요. 옛날에. 그 지방자치, 1991년 지방자치 부활하기 직전에 당시 내무부, 당시 행자분지, 내무부인지 거기에서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행정공무원으로 중앙에서 임명해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광역은 행안부가, 그 다음에 기초는 광역에서 이렇게 내려보내게 해서 중앙통제의 끈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단체자치에서 꼭
그 관심을 가지고 좀 혁신의 과제로 좀 삼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 여기 엘빈 토플러 이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 그 미국도 이런데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뭔가 정말 좀 이렇게 발빠르게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의 결과물로 그 좀 더 나은 뭐 그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 90초 남은 지구가 나머지 그 1초 전에 기사 회생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